지난 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 경찰. 근접! 근접! 계십니다. 4m.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긴박한 상황이네요. 주저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네. 그때 경찰의 눈에 포착된 무언가 두부 위에 두 명의 어린입니다. 어머나. 아이고. 저렇게 멀리까지. 해변과 300m 정도 떨어진 지점. 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떠밀린 건데요. 300m나 갔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접근하자 먼저 손님 밀어. 어떻게? 완전 아이들이야. 모습을 보고 많이 긴장하고 무서웠을 거라. 붙잡고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아,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경찰은 두 아이의 튜브를 잡고 해변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습니다. 항상 나갈 때는 조심하고. 해경대에 직접 헤엄을 붙여가지고. 대화도 이렇게 건네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튜브를 네. 끌고 이동하는 경찰. 있겠어? 다행히 얕은 지역까지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 얼마나 놀랐을까. 아이들이 놀던 이곳은 폐장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폐장을 했고 안전요원이 없었거든요. 네, 폐장한 뒤로 아무래도 이게 민간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떠밀려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제주에서 폐장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해수욕장 회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이 그렇죠. 없어 신속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장 기간에는 해수욕장 물놀이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는 절대 금물. 안전요원이 없는 폐장한 해수욕장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맙시다. 어린아이들이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놀지 못하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